자, 크리스탈은 16,300원, 1,000만 원 정도 샀고, UNI도 6,000원에 평균 단가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이 하나대투가 주식 차트를 킬 수가 없어요. 이 통합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시황 분석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I부터 제가 볼 거고요. 차트를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엔아이 매수하신 금액이 6,000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약 5,280원이네요. 자, 주식은 처음 하셨다고 그랬죠? 주변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까? 뭐 주식 카페나 이런 곳이에요? 아니면은 뭐 알고 있는 뭐 친구나 뭐 선배나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상담을 좀 매끄럽게 할수 있으니까. 주위 선배들이라고요. 자, UNI 종목은요, 지금 영업이익이 손실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좀 불안해요.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의 내용은 이 종목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오른다는 얘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5년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인데 무슨 엄청 내가 뭐더뭐 작전 뭐 예를 들어서 작정을 해가지고 작정을 해서 작전을 피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주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예전에는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사내 현금 흐름이 조금 견딜만은 한데 지금 영업이익이 손실폭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작정을 하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려고 작전을 피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위험한 종목인데, 자, 작정을 하고 주가를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개미들한테 이제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본인들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 그리고 손실이 나도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서 더 싸게 주가가 빠지면 웃으면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뭐 단기 손익이 이게 사업을 하다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단기 손실이 와서 잠시 영업 손실이 올수 있는 것은 뭐그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어요.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요, 이미 5년 넘게
영업이익이 손실이에요. 자본 잠식,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자본 잠식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회사의 내용이 5년 넘게 계속 영업이익이 손실이라는 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뭐 예전에 이 주가가 뭐 3만 원, 4만 원 올라갔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한참 잘 나가면 뭐 하냐고. 지금이 개판인데.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000원, 3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이번에 2,5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지금 5분은 있으니까, 5분은 있으니까, 추가 반등이 뭐 작정을 하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엄청 오르고 말고는 그거는 남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주식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땐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놓고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이거든요. 자, 손실인데 손실이어도 저평가인 종목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이 종목은 200%건 300%건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5년 넘게 계속 누적적으로 손실이 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뭐 주위 선배들이 뭐 엄청난 소스를 받아서 엄청난 인맥을 갖고 내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봤더니 이 회사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엄청난 뭐 비밀이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뭐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이요, 그런 건 내부 정보 거래예요. 그거 법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순수하게 이 종목의 현재 재무가치, 그 다음에 재무를 분석을 해보면 굳이 위험을 안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 수익이 난다라고 해도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선택은 회원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시장에 전문가로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곰곰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종목을 당장 손절을 칠 거냐? 지금 굳이 당장은 손절 치지 마세요.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냉정하고 가장 현명하게 저랑 인연이 되셨으니까. 자, 제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리다가 보면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수익을 먹고 빠지고 이제 수익을 먹다가 보면, 그리고 반등권이 강하게 오면 정리하고 났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러고서 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정하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시장에서 인정을 지금은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 시각은,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잡는 게 좋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에서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데, 내가 불안불안하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요. 기다리면 수익은 날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내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일단 접는 게 현명하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른 종목 크리스탈